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새벽에 어떻게 보면 이 친노의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친노의 가장 수장으로서 상징적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출소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고령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946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1944년생인가요? 두 살 연배 차이신데 제가 중간에 사실 한명숙 전 총리가 구속되시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땐가 아니면 10개월 지났을 땐가 근황을 좀 측근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측근들에게 물어봤더니 감옥에서도 그 한명숙 전 총리의 그 부군을 걱정하고 아들을 걱정하고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걱정하신다라는 여러분들 제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야 감옥에서도 아들이랑 신랑 걱정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참, 그, 한명숙 전 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구속됐던 이력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정권 안에서 정말 어이없는, 판결에 의해서, 구속이 됐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명 박근혜 정권에서 철저하게 노무현 지우기의 희생양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명 박근혜 정권에서 노무현 지우기의 일환이었고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인 타살로 몰고 갔고 어떤 노무현 정부의 상징적인 한명숙 전 총리를 감옥에 보내야만 하는 그들은 정치적인 선택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심에서 어이없이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2심에서는 유죄가 났고 대법원 마지막 최종 결심 공판에서는 유죄가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던 게 바로 2년 전의 오늘입니다. 정말 이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저는 그 당시에 엄청난 비판을 했어요. 왜 정치적인 판결이었냐면 그 당시에 한신공영의 어떤 회장이 한명숙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라는 검찰 진술 내용 갖고 사실상 의자에 놓고 갔다는 어떤 그런 진술 자체가 한명숙 전 총리가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이기도 하고 돈을 놓고 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사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라고 마지막 최종 선고심에서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한신공영에서 돈을 줬다던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줬다던 이 증인이 법정에서 말을 바꿔요.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서 내가 돈 줬다고 위증을 했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돈을 줬다는 사람도 없고 받았다라는 사람도 없는데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때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검알바 검찰 알아야 바꾼다 해서 최강욱 변호사가 1심 변호사를 맡아서 무죄 판결을 받고 2심부터는 희한한 논리로 유죄 판결을 내고 결심 공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판결이 저는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출소가 굉장히 이제 사법부의 개혁에 박차를 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에게 놀랄만한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한명숙 전 총리를 판결했던 판사의 이름이 정형식 판사예요. 처음 들어 이름 꼭 기억하세요. 정형식 판사. 이 정형식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에 나경원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했던 정형식 판사가 2012년 나경원의 장애인 알몸 목욕 인권 유린 사건과 그 집안의 친일 행적을 비판한 네티즌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때렸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친일 행적을 비판한 네티즌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언했던 판사가 정형식 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까먹고 있는데 이 정영식 판사는 또 어떤 판결을 했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의 어떤 직무집행 정지 재심을 청구를 했을 때 바로 이 정영식 판사가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 당시 정영주 KBS 사장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사장 자리를 여러분들 알다시피 뺏겼었죠. 정영주 해임, 그러니까 정영주 사장이 해임당하고 집행정지, 해임은 부당하다 그러면서 어떤 소송을 냈더니 신청을 기각했던 판사야. 신청을 기각했던 판사고, 더욱더 놀라울 만한 건 뭐다? 이런 판사가 2016년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서울 변협에서 우수법관 평가 8명 안에 들어가서 상을 받았던, 아주 박근혜 정부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으로 허익수 판사 정영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하다가 한명숙 구속시키고 나서 바로 어디로 영전했다? 서울고법으로 영전했던 이 판사. 우리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알겠죠? 누구라고? 정형식 판사. 바로 친일을 비판했던 네티즌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던 판사.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 선고를 했던 판사.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형식. 오늘 어쨌든 오늘 시작은 한명숙 전 총리의 얘기로 여러분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인 어떤 그 제가 오늘 방송은 좀 정치 중요한 그 팟캐스트도 준비를 했고 제가 얘기하고 그거에 반증되는 다른 분들의 어떤 생각도 듣고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광범위하게 한명숙 전 총리 얘기도 하고 윤석열 지검장이 지금 댓글 부대 외곽 팀을 수사를 하고 사실상 출국 금지를 시켰어요. 그럼 왜 이런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정치권의 비하인드 스토리 어떤 그런 의미들을 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여러분들 좀 많이 하도록 할게요. 우리 티롤링 감사드리고요. 그래갖고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 새벽 4시부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해요. 민주당 의원들도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우리 친문 지지자들이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를 반기면서 지금 의정부 교도소에 온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이 직격을 한다니까 저도 그 현장에 가갖고 생방송으로 새벽 4시에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좀 피곤하셔도 이따가 저희 방송 많이 좀 새벽 4시에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왜 유튜브로 방송을 하냐면요, 우리 아프리카 관계자분들 좀 죄송하지만 아프리카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좀 이런 역사적인 날 좀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유튜브가 아무래도 그 시청자들이 많이 또 접근하기 용이하니까 이따가는 유튜브로 좀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여러분들 5.18 그 당시 전투기에서 폭탄을 장착을 해서 대한민국 공군이 대기했었다라는 JTBC의 단독 보도가 사실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그 당시에 전두환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대한민국의 이 군부 독재 그리고 수구 세력들의 생각을 저는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만들어놨던 지역 감정이죠.
박정희가 만들어놨던 그 지역 감정이 결국은 호남과 영남이라는 큰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저는 영남과 호남 이 양 지역이 전부 대한민국의 슬픈 이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적인 희생이 된 저는 역사적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맨날 옛날에 여러분들 오죽하면 뭐 경상도 말 쓰다가 호남 가면 맞아 죽는다라는 유언비어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호남 가면 롯데 과자 안 먹는다. 영남 가면 해태 과자 안 먹는다.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광주에 가면 사투리 쓰면 택시도 안 태워준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광주에 가고 경상도 사투리 쓰면 택시도 안 태워준다. 뭐 이런 말들도 굉장한 유언비어들이 굉장한 엄청난 그 난무하는 시대가 난무하던 시대가 여러분들 사실 그 박정희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1971년도에 있었던 1971년도에 있었던 그 지역 감정을 이용했던 그 선거가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박정희가 1971년 김대중 대통령과 선거에서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죠.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한 5,600억 정도 됐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예산이 한 5,600억이었는데 선거 비용으로 박정희가 700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뿌려놓고, 엄청난 돈을 뿌려놓고도 겨우 김대중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이기면서 그것도 지역 감정을 부각시켜서 겨우 승리했던 선거가 바로 1971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의 그 선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 걸린 말씀대로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보면 본 적도 있었어요. 본 적. 주민등록증 보면 본 적 딱 보고 어디 검문하다가 본 적이 전라도면 그 부신 검문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남바가 전남 남바나 경상도 남바면 서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죠. 지금은 이제 전국 단위 남바가 됐죠. 하여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5.18 전투기 출격대기라는 이 어제 그 JTBC의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좀 슬펐어요. 그 당시 전두환의 이 신군부 세력들은 호남 국민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왜 지역감을 만드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호남을 고립시켜서 호남은 마치 그 좌익 반정부 세력들이 많이 사는 뭐 전라민국 그런 식으로 호남 고립 작전을 써갖고 결국은 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수단이었었죠. 저는 어제 그 5.18에 어떤 공지대 미사일이라 그러죠. 공중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을 공지대 미사일. 그렇죠. 공지대 미사일이죠. 공지대. 공중에서 땅으로. 공지대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출격 대기를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미국 정부가 어제 출격을 막았다라는 기사들을 보면서, 자, 전두환이는 5.18에 어떻게 보면, 저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던 게, 전두환이가 가장 저렇게 강경하게 진압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두환이는 4.19를 경험했다는 거야. 전두환이가는 그 4.19를 그 3.15 부정선거에서 이승만이가 물러나는 그 4.19 혁명이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상 자기가 어떤 차후에 어떤 권력을 잡거나 그럴 경우에는 엄청난 그 강한 진압을 해야만 사실상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언론에서는 뭐 베트남 전쟁을 전두환이가 따라했다라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저는 사실상 전두환이가 그런 어떤 그 강한 어떤 같은 자국민에게 그런 강한 진압을 했던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19 혁명을 봐서 결국은 4.19 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기에 강경 진압을 하지 않으면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뭐 베트남 전쟁에서 그런 모습을 봐갖고 미국 정보부에 의하면 뭐 전두환이가 베트남 좀 참전을 하고 그래갖고
그 저렇게 강한 진압을 했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두환이는 4.19 혁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호남을 사실상 저는 국민으로 어떻게 보면 비행기에 미사일을 탑재해 갖고 출격 명령까지 내린다는 건 아예 호남을 초토화시킨다는 거거든. 그렇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의 불순분자들이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쳐들어와서 공군이 출동해서 제압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수많은 희생자들, 그러니까 국민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런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자국민을 비행기를 동원해? 이건 전쟁이나 자국민에게 비행기를 동원해서 미사일 폭격을 하는 새끼는 대한민국에 그 새끼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슬펐어요. 그 어제 JTBC의 보도를 보면서 정말 그 자국민을 5.18 뭐 대검과 총을 난사를 하면서 수많은 민중들을 희생시켰던 이 전두환이가 결국은 더욱더 이런 그 호남에서의 민중 항쟁이 커질 경우에는 정말로 다 몰살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행기를 동원한다는 건 도시를 파괴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비행기를 동원한다는 것은 광주라는 도시를 쑥대밭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야. 난 그게 더욱더 무섭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게 군인의 책무였지만 전두환이는 호남을 정말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야. 비행기가 여러분들 한번 폭격을 하면요, 적어도 공대지 미사일이 날아갈 경우에는 거의 반경 뭐 수백 미터 뭐 이런 경우는 엄청난 폭격 다 초토화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주를 결국은 전두환이가 생각하는 광주 시민들은 정말 폭도였고, 전두환이가 생각하는 광주 시민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힘든 하나의 정권을 잡기 위한 이 정도 호남의 어떤 본때를 보여주자. 이 정도 진압을 해놔야만 4.19 같은 정권이 무너지는 민중항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분하죠. 저런 새끼가 아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여기저기서 이제 5.18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죠. 참 그 광주 폭격 미국 정부가 막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제가 솔직히 지난 정부들의 어떤 그 뭐 좀 비판하자는 건 아니고 가장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누구보다도 호남을 상징하는 김대중 정부에서 광주의 진실을 못 밝힌 거. IMF라는 국가적 위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외쳐야만 했고, 나는 가장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호남을 대표하는 김대중 정부에서 광주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 5.18의 발포 책임자마저 못 밝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이 땅의 모든 기득권을 가진 수구 세력과 싸우는 문재인 대통령은 혁명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참 적폐청산이라는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과거사도 청산을 할 수 있는, 그치? 정말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에 옛날에는 여러분들 5.18의 진실을 밝힌다 그러면 정치보복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고, 옛날엔 그들이 저항을 했는데, 요즘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반대 세력을 짓누를 수 있는, 그쵸?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5.18의 진실이 드러나고 결국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저 수구 세력들은 앞으로 100년 아니면 1000년 이 땅에서 영원히 집권 못하게 저는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5.18하면 참 치가 딸려요, 그렇죠? 나는 아직도 제가 여러분들 5.18이라는 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5.18 때 광주에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일 때문에 광주를 갔다가 빠져나왔어요. 나가는 건 됐대요. 광주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에서 밖으로 나갈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막내래서 이렇게 엄마 품에 8살이니까 엄마 품에 아직 안겨 있을 나이였는데 아직도 생각한 게 새벽에 저희 아버님이 급하게 집에 들어오셔갖고 엄마랑 얘기를 나누는 걸 이렇게 잠자는 척하면서 아빠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아직도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말씀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광주에서 수백 명이 지금 죽어갖고 밤마다 트럭으로 시체를 나른다는 거야. 밤마다 트럭으로 시체를 나르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시체를 트럭으로 나른다 뭐 이런 말들을 막 들으니까 되게 무서웠었어. 그리고 지금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시민을 죽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어린 마음에 되게 무서웠었지. 무서웠었는데 그 계기로 그 5.18이라는 아버지의 어렸을 때 했던 말들을 그 기억이 저희 누나랑 저희가 나이 차이가 좀 큰 누나랑 날다 보니까 큰 누나가 대학을 가고 뭐 이러면서 5.18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5.18이라는 그 민중항쟁이 제대로 부각되기 시작한 게 꾸준히 여기저기서 조금씩 부각됐지만 5.18의 진실은 사실상 덮여 있었어요. 이 전두환 정권이 장악하면서 5.18의 진실을 은폐하고 덮기에 사실 급급했었고 사실 87 민중항쟁에 의해서 87 유월항쟁에 의해서 5.18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87 민중항쟁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광주에서 그 당시에 사람이 많이 죽었다라는 소리는 있었지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검에 찔리고 총에 군의 총기 발포에 의해서 많이 죽었다는 게 일부 대학가와 어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 국민적으로 5.18이 학살이었다라는 이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1987년도에 많은 분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5.18에 대해서 이제 87년 이제 그 봄에 정말 87년 봄에 그 대학가에 그 5.18 비디오가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5.18의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갖고 제가 우연히 그 누나들을 통해서 86년인가 7년도에 그 5.18의 비디오를 봐요. 저는 정말 그 당시에 아직 청소년이었는데 중학생이었는데 5.18의 비디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그때 그 5.18의 비디오가 외신들이 찍었던 비디오가 대학가에서는 돌아다녔었어요. 5.18의 비디오가 대학가에서는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던 비디오를 제가 보게 되죠.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싶었어요. 정말 무자비하게 정말 사람을 대검으로 찌르고 정말 막 그 뇌가 이렇게 막 내장이 터져서 나와 있는 사진 막 이 머리가 깨져갖고 막 안에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사진 엄청나게 잔인한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5.18 사진 엄청나게 잔인한 사진 정말 내장이 밖으로 나와 있는 사진도 있고요. 정말 잔인한 사진 많아요. 정말 그거 못 봐요. 정말 위험해요. 정말 애들이 만약에 보면 저 굉장히 충격 먹었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국민을 그렇게 죽였어요. 정말 탱크 뭐 이런데 밟아갖고 정말 사람이 납작해갖고 이 형체를 그럼 맞아갖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말 이게 차마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군인이 국민을 향해서 한 짓인가라는 참 무서운 여러분들 그런 사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꼭 우리가 적폐청산 어떻게 보면 5.18의 진실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5.18에 살인마 전두환이가 살아있는데도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다 그러면 전두환은 저러고 있으면 안 되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 그러면 사람을 수백 명을 죽인 책임자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가 어떻게 민주국가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입으로만 정의를 논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5.18의 진실을 밝히고 그 학살의 원흉, 책임자를 밝히는 것이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시간은 걸리더라도 꼭 진실이 밝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참 그분들은 이 단지 호남인들 호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이 계엄군에게 엄청난 그 폭력과 강제 진압을 당하고 여러분들 택시 운전사에서도 봤다시피 군인들이 우리에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말같이 그들은 저는 아직도 5.18의 진실은 정말 그 장소가 광주였다는 것은 그들은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지역 감정에 의해서 단지 호남인들 즉 광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 살인마 전두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 수구 세력들은 반드시 5.18의 진실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아직도 5.18을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전두환은 정말 살아있는 악마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을 총칼로 짓밟았던 전두환 오히려 지금 저 나이가 돼도 참회는커녕 5.18은 폭동이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아직도 저렇게 뻔뻔한 삶을 살고 있고 대한민국 모든 어떤 비자금과 저런 공금을 횡령을 하면서 사실상 추징금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저렇게 떳떳하게 골프를 칠 수 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 정의가 있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전두환 그리고 5.18의 진실을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꼭 밝혀서 아직도 37년 전에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광주의 어떤 민중항쟁의 어떤 억울한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여러분들 한명숙 전 총리 예, 비서실장이었던 예, 황창화 노원병 위원장님 연결해서 예, 오늘 한명숙 전 총리 출소에 맞춰서 예, 어떤 소감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황창화 위원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예. 조금 뭐 방송을 좀 진행하다가. 제 시간이 조금 지나갔고, 조금 늦었어요. 지금 시청자들 생방송으로 500분 넘게 지금 청취하고 있고요. 보고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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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늘 이제 12시가 지나면 한명숙 전 총리님이 출소하는 날인데요. 예, 예. 예 황창화 전,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명숙 전 총리 비서실장이셨죠? 아, 정무수석이었죠. 총리실. 아, 총리실 정무수석이요? 예,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그 SNS에 우리 황창화 예. 위원장님께서 어떤 이 소식을 많이 알려갖고 많은 분들이 예. 알게 됐는데. 예. 우리 황창화 위원장님은 소감이 어떠세요? 아, 뭐. 소감이. 네. 설레기도 하고, 네. 2년 만에 뵈니까, 예, 예. 또,
가슴도 아프고 아주 복합적입니다. 예, 예.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 우리 한명숙 전 총리님 그 소식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뭐 사실은 계신 의정부 교도소랑 아주 가까운 곳 노원병에 있어서 예예. 뭐 면회를 자주 갔었죠. 예. 건강은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예예. 그 지금은 굉장히 그 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다고 내가 어제 어제 제가 면회를 했었는데 예예. 아주 뭐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몸무게가 들어가실 때보다 한 7kg 정도 빠지셨거든요. 아 살이 7kg나 빠지셨어요? 예예. 그래서 날씬해요 지금. 어이구. 근데 날씬한데 예. 어 모습은 굉장히 맑으시고 예예. 아주 오히려 뭐 몸도 가벼워지고 해서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예예. 이번 대선 전에 우리 한명숙 전 총리께서 예. 에세이 편지 옥중서신에 이런 좀 많은 지지자들을 감동케 했어요. 바보들이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달라. 뭐 예, 그러셨죠. 예, 그 참 어떻게 보면 그 옥중 편지 하나가 많은 분들을 뭉클하게 했는데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명숙 전 총리와 가까운 우리 황창하 지역 노원병 지역위원장님께서 예. 오늘 그러면 오시죠? 아 예예 물론입니다. 그 제가 또 가자고 얘기도 하고 마중 가자고 예, 얘기도 예. 제안도 했고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고 지금 SNS에서 막 돌고 있는데. 예, 예. 뭐 특별하게 어떤 분 오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예, 많은 예.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의정 그 노원병에서 따로 어떻게 그러면 개인적으로 출발하세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같이 옵니까? 뭐 여기 새벽이고 해서 예, 예. 그 주로 카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해갖고 네네. 예. 그래서 그 저희들은 역별로 예. 이렇게 맞춰주지 않은 사람들은 역대로 차량을 한 대씩 배치했어요. 4시에 출발하는 차량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따가, 저기, 황창호 위원장님. 네네. 3시 반에서 4시 정도 도착할 거고요. 예, 예. 많은 국민들이 되게 마음이 아프다. 왜, 그리고 아무리 그 위원장님 우리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잘 계신다고 얘기했지만, 워낙 고령이시잖아요. 그러시죠. 이런 셋입니다. 예, 연세가 많으셔갖고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생각보다는 예. 굉장히 잘 견뎌주셨고 저희들도 걱정이 참 많았는데요. 예. 그래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들도 너무 어떻게 보면 이명 박근혜 정권에서 노무현 지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희생양이 한명숙 전 총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 그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진영의 제일 선두에서 그렇죠. 혼자 온몸으로 저항하셨죠. 그랬던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한명숙 총리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예, 저도 그래갖고 지금은 우리가 좀 섣불리 말하긴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 한명숙 전 총리의 이 억울한 재판 꼭 네네. 사법부의 개혁을 어떤 촉매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예. 우리 황창하 위원장님, 많은 네네. 분들이, 예. 우리 황창하 위원장님의 어떤, 지금 노원병이 공석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우리 황창하 위원장님 내년에 노원병 나오시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 예, 노원병 나옵니다. 예. 그래요? 요즘 지역구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아,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만간 저희 방송 한번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예, 예, 뭐,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예, 그러면 우리 한명숙 전 총리 출소하시고, 좀, 예, 예. 이렇게 추스린 다음에, 예, 건강이나 예. 이런 소식 한번 또 나오셔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따가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예, 예. 소중한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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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황창화 노원병 지역위원장 사실상 한명숙 전 총리 시절에 정무수석을 맡았던 황창화 위원장님 연결해서 여러분들 저도 사실 좀 떨려요. 저도 아까 제가 서두에 참 억울하게 어떤 참 당했다. 이건 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던 인간들이에요. 예, 그들은 노무현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타살로 몰아가고 사지를 몰았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저런 악랄한 정권은 노무현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은 한명숙이라는 어떻게 보면 친노의 어떤 남아있던 뿌리마저 흔들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전직 대통령까지 정치적으로 어떤 죽음으로 몰아가고 한명숙 전 총리까지 저런 어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만들고 그들이 그 다음에 노렸던 타켓이 바로 문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왜 문재인 기승전 문재인 그들이 9년 동안 문재인을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들 때문에 결국은 지지자들 이제는 더 이상 잃고 싶지 않다는 강한 집념이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가 민주정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9년 동안 문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상껏껏 이명박이라는 대선을 부정선거를 저질러 가면서까지 문재인에게는 정권을 줄 수 없었고 그 고난과 역경의 9년을 버텼던 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대단한 거가 아닌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따가 새벽 저는 4시부터 여러분들에게 생중계로 우리 한명숙 전 총리 많은 지지자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감동의 현장을 여러분들 생중계로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8월 22일 시사타파의 심층수사 오늘 단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당 지지율 끌어올리려면 박근혜와 단절 불가피. 그러면서 또 어제 제가 정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해드렸죠. 예, 바른정당 용서할 테니 모션으로 돌아오라. 예, 바른정당한테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 이게 뭐냐면, 이 홍준표의 말은, 친박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는 건 여러분들 뭐가 뒤에 포함되어 있죠? 니들만 살리려고 뛰쳐나갔는데, 그때는 니들, 워낙 당이 그랬으니까, 니들이라도 살라고 뛰쳐나갔으니까,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게 돌아와라. 그 소리에요. 친박 안에서도 이제, 박근혜,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출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친박에서도, 옛날에는 박근혜 출당은 뭐, 박근혜 등에 뭐, 비수를 꼽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상 친박도 어떻게 보면, 정권이 넘어가고, 당이,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박근혜 출당 문제는 1심 재판 후에, 여러분들, 결정된 그 일이, 아이고, 결정될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오늘 너무나 뻔뻔한 박근혜, 백서가 여러분들 발간됐죠. 예, 위안부 합의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화자찬을 하면서 예, 정말로 박근혜가 역사 인식이 얼마나 예, 부재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자화자찬의 일관에 빈축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예, 무려 박근혜 여러분들 어제 JTBC 뉴스나 언론에서 무려 3,000지를 발간해 공공기관에 배포를 했대요.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 3,000지를 무려 대한민국 여러분들 세금 5억 원을 들여서 이런 개 같은 책을 예, 지금 발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백서는 특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고 와카미야 아사히 신문 전 주필은 위안부 합의는 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일본 정부 책임 인정, 아베 총리 사죄 표명, 정부 예산 10억엔 추진 결정은 과거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인 진전이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며 일본 언론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하니까 참 희한한 게 야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언론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냐 이거야. 그 책에다가 인용을 하냐고.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변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 나갔죠? 예. 그러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한국민 기대와 멀다. 일본의 의원단이 끝난 것이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늘 여러분들 어제 한일 의원연맹 일본 측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의 의원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방문을 한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한국인들의 기대와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분명한 입장차를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일본 대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일본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한국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왜 그 시기에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그 합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외교부가 TF 활동 중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일본의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의 취지를 이어갔으면 한다라고 오히려 일본 의원단을 질타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그 옛날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그치? 영혼 없는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늘 쉽게 얘기하는 게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 막 질타했죠.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으면 되냐고. 어? 이런 우리가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된다. 누구보다도 영혼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영혼이 있어야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민들에게 월급을 받는 이 공무원들이야말로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매일 강조했었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 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그리고 공공성 무너졌다. 언론 자유 지수 크게 하락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권을 잡은 이후에 우리 국민패권님 아유 구독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영방송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MBC 파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MBC의 무너진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MBC 직원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MBC 직원들의 파업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현주 씨가 예, 또 우리 국민들을 웃겼습니다. 이현주, 안철수 과반 안 될 것, 나와 정동영이 2위 싸움이다. 결국 안철수가 1등을 하더라도 이현주가 정동영과 2위 싸움을 한다. 예. 정동영은 확장성이 떨어져 내가 안철수와 결선에 붙어야 된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예. 정치를 김한길한테 배웠나? 예. 맞죠? 김한길한테 배웠죠. 예. 예.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6일에서 7일간, 여러분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할러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18일부터 22일, 예,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있는 날이 많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6일에서 7일 예, 푸틴과의 정상회담 18일부터 22일까지는 미국을 방문해서 UN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했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가장 다른 점은 박근혜가 출국할 때 또 나가냐 그러면서 야 아예 돌아오지 말라는 국민들이 참 많았죠. 나는 아직도 생각한 게 박근혜가 출국하면 또 저것도 뭔 일 있나 보다. 뭐 덮기 위해서 나가나 보다. 돌아오지 말라고. 많은 국민들이, 돌아오지 말라고. 나라가 이제 좀 조용하겠네. 박근혜가 없어야지 좋아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박근혜가 나가면 뭔 일이 터지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불과 이제 100일 만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밖에 나가면 아빠가 출장 나가는 굉장히 걱정스럽지 않아요?
대통령이 출장 나가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나라의 뭔가 이 중심이, 없는 거, 어떤 새끼야? 짐 싸자! 짐 싸자! 짐 싸자! 짐 싸! 짐 싸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문재인 정권 늘어나서 여러분들, 많이 바뀐 게, 대통령 언제 들어오시나. 그치? 대통령 해외 나가서 잘하고 있나? 또 해외 나가서 얼마나 멋진 장면을 연출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 언제 돌아오시나?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빠가 해외 출장 가갖고, 그니까 좀 나라가 이 기강이 좀 무너질까봐,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아직 중국 방문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한명숙 전 총리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한명숙 전, 이게 맨 앞으로 갈 영상이죠. 한명숙 전 총리가 여러분들, 곧 12시가 지나면 오늘 출소를 하게 되시는데요. 5시에 의정부 교도소에서 오늘 출소, 만기 출소를 하십니다. 한 총리의 어떤 향후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요. 5월 대선 이후,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이후에 노무현재단 강기석 상임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출소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우리 산천을 훌훌 다니며 마음의 징역의 때를 벗겨볼까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정치, 연세도 있으신가 정치권과 좀 멀리하면서 책을 쓰면서 어떤 그런 좀 쉬셔야죠. 굉장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여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한명숙 전 총리가 정말 요번에 그 출소를 앞두고 누구보다도 가슴이 뿌듯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권교체를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정권교체를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한명숙 총리가 출소를 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쵸? 정말 지금은 정권교체도 문재인 대통령이 와 계시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나오실 것 같아요. 오늘의 단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뭐죠? 한명숙 전 총리 얘기했고 우리 저거부터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김명수 지금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이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저거 혹시 기억해요? 제가 박근혜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저는 박근혜가 탄핵당할 줄 모르고 했던 방송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어떤 얘기 했냐면 박근혜가 퇴임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새로 12월에 만약에 당선되더라도 엄청난 어떤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게 뭐냐? 박근혜가 진짜 운이 좋은 대통령이다. 지가 대법관과 고위 법관들 10명을 임명하고 나간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대법원장 그리고 헌재소장 등등 해갖고 고위 법관들 10명을 박근혜가 임명을 하고 나간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봐야 사실상 사법체계에서는 정말 힘들 것이다. 저는 이 박근혜가 탄핵됨으로써 내가 진짜 그때 되게 걱정했거든. 진짜 박근혜가 탄핵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 사법개혁의 절호의 기회가 왔어. 박근혜가 임명해야 될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하게 된 거야. 진짜라니까. 진짜야. 생각해봐. 여러분들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대법관 추천권이 누구한테 있어? 대법원장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 여태까지 수구 보수화돼가던 우리나라 이 사법부 자체를 정말로 대법관들을 바꿈으로써 정말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 아주 정리를 잘한 게 김현정의 뉴스쇼의 행간 어떤 대법원장의 얘기를 여러분들 한번 듣고 갈게요.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야, 내 얼굴이 왜 없어져?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잠깐 아니 내 얼굴이 왜 없어져? 그렇다고 내 얼굴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 갑자기 내 얼굴이 없어져.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오늘 잘 정리해드렸더라고요. 네, 오늘 행간에서는요. 대법원장 얘기 좀 짚어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가장 큰 뉴스인데요. 그러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의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상했던 그 사람이 아닌데? 이런 그냥 평범한 반응부터 시작해서 파격, 충격, 상상 그 이상이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예상했던 사람 아니야 정도는 평범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은 인선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그렇죠. 이 법조계를 뒤흔든 파격적인 대법원장 후보 지명.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물망에 거론된 적도 전혀 없었던 뭐 그런. 맞아요. 김영수 그래서 다 깜짝 놀랐는데요. 원래는 박시환, 전수환, 김영란 뭐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렸던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주로 하마평에 올랐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법관을 해야 대법원장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 법적의 기수문화를 파격적으로 깬 인사였는데요. 일단 기수문화부터 깼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죠. 처럼 법조계도 군대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맨 아래 단계부터 시작해서 계단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대법원장이면은 그래도 현직 법원에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기수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무려 사법연수원 13기나 후배입니다. 나이로는 11살 아래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현직 대법관 중에서도 오히려 후배 중에 속하는데요. 네. 역대 대법원장 13명 가운데 11명이 대법관이었으니까 이 대법관 중에서 대법관을 딛고 대법원장으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법원장에서 대법관으로 직행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수도 파괴고 게다가 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이례적이에요. 14명의 대법관 중에 기수 서열로 9번째에 속합니다. 예.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그냥 바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의 충격은 뭐 어마어마한데요. 이 판사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김명수 판사는 법원 내 제약그룹의 리더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보 성향인데요. 우리법연구회 하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요사이에 그 뭐 판사 파동 이런 거 나오면서 네, 맞아요. 많이 등장했던 그 단체잖아요. 네,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 여러분들, 이게 오늘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의 행간인데 어제 내가 이미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줬죠. 기수 파괴. 원래 대법관을 한번 하고 대부분이 대법원장으로 올라가는데, 13기수나 아래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다라고. 근데 어제 이미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이게 마침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도움이 좀 되셨을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연구회 회장까지 지냈는데 이게 그동안 사법부 개혁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맞아요. 그런 법원 내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법원 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인물 김명수 대법원장을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 2면 바로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대법원의 매기가 필요했다입니다. 매기 효과. 우리 행간에서 자주 얘기해요. 네, 맞아요. 이 미꾸라지가 있는 공간에다가 양식장에다가 메기 한 마리 넣으면 네. 아주 미꾸라지가 쌩쌩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기 한 마리로 조직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뭐 이런 말인데요. 네. 지금 대법원이 바로 그런 효과가 필요한 때다 문 대통령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 개혁 요구가 지금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인사에 각종 불이익을 줬다. 그래서 법원판 블랙리스트가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요.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요구하면서 현직 판사가 뭐
12일 동안 단식하고 이런 사표도 있었어요. 내고 부장판사가 막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이런 대법원의 대대적인 수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법원이랑 호수에 개혁적인 김명수 판사를 넣어서 매기 효과를 만들겠다. 완전히 새로운 대법원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를 담은 인사였다고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 판사들도 막 매기 한 마리가 올 거라고 예상은 했을 텐데 네. 이렇게 이 정도 파격적인 매기가 될 줄은 몰랐던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뻔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임기를 다 채웠다? 그러면 누가 이번 신임 대법원장을 지명했겠습니까? 아, 제가 눈을 주장했던 대통령이었겠죠. 그렇겠네요. 가정이지만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것도 최순실의 입김을 불어넣었던 거 아닐까? 뭐 그랬을 이런, 가능성. 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뭐 기억이 나게 되는데요. 네. 탄핵 이후에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그래요. 어떤 거요? 박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차기 대법원장 임명을 하지 않은 거다. 아, 차기 대법원장 임명 안 하고 내려간 게 네. 최대 업적 제일 잘한 거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대법원 이 대법관들이 계속 줄줄이 교체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임명은 한 명의 인사로 그치지 않고요. 대법원장이 또 대법관들을 추천할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동안 교체될 대법관이 무려 10명입니다. 임기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대법관의 성향이 쫙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을 임명했다면 대법원의 보수화를 막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대법원장 한 명의 임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줄줄이 영향을 줬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진보적, 개혁적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은 촛불혁명의 결과이자 열매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파격적인 대법원장 후보 지명,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국회 인준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답니까? 인준이 안 될 거다. 그건 아직 뭐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험난한 청문 절차를,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국무총리만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들도 국회에서 인준 투표까지 가야 됩니다. 예. 청문회 거치고 투표까지. 아. 보수야당이 이런 파격적인 인사에 순순히 동의하긴 좀 쉽지 않겠죠. 자유한국당은 벌써 문 대통령이 사법부 이념화를 조장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격을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대통령 수하로 놓으려고 하는 시도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만약 그렇지만 이 험난한 인준 과정을 통해서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아마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재벌 편향, 권력자 편향이라고 하는 대법원의 어떤 성향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판사 블랙리스트 제조자도 이뤄질 수도 있고. 근데 뭐 사법부를 이념화하는 거냐, 사법개혁의 적임자냐 이런 논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취자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실지 이게 또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인준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험난할 순 있어도 인준이 안 될 가능성은 없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국민들의 여망이라면. 저도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제가 사실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운이 좋은 정부라고 했던 게 제가 한 2015년 정부부터 얘기했어요. 이 내용을 사실 제가 한 2015년부터 강조했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법부의 장악이 정말 걱정된다고. 임기들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대법원장이나 여러분들 임기가 6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6년이라서 제가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이 사람들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임기를 좀 단축해야 된다라는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의 탄핵은 진짜 문재인 정부에게는 정권이 만약에 이번 12월 달에 정권 만약에 우리가 그 대선을 치렀다 그러면 박근혜가 임명한 그 대법원장, 헌재소장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사법부가 완전히 보수화되어 있는 그런 사법부 아래서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아도 적폐청산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사실 박근혜가 조기 탄핵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개혁과 검찰개혁 그리고 대한민국 적폐청산에 여러분들 굉장히 오히려 더욱더 탄력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이런 김명수 여러분들 그 진보 대법원장 후보자가 굉장히 조선일보에게는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자 아침 신문들의 어떤 일제히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경향신문 사법부 대변혁 바람 예고다라는 타이틀이 나왔고 국민일보 법관 독립 사법개혁 드라이브 간다라는 어떤 건다라는 내용이고 동아일보 서열 파괴 대법원장 후보 서열이 파괴됐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약간의 어떤 비난의 어떤 헤드라인이 나왔고 서울신문 새 대법원장 진보 김명수 사법부 대대적 개혁의 시작이다 세계일보 대법원장 진보 김명수 고강도 사법개혁 예고 조선일보 대법원장 후보의 진보 성향 김명수라는 간단한 내용. 중앙일보 대선 비용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한겨레 일면에는 서열 기수에 제한받지 않은 대법원장 후보다라는 말들이 나왔고요. 경향신문 3면에는 올 곧은 성격 때문에 형사 재판 경력이 별로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법원 분위기는 동아일보 2면 기사 법원 분위기는 법원의 이번 지명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소리가 나온다라고 하고 조선일보 오늘 사설에 뭐라고 썼냐 조선일보 사설에 대대적인 특정 조직이 사법부 독식하나 특정 조직이 사법부 독식하나라는 조선일보의 글만 봐도 얼마나 김명수 후보자가 조선일보에게는 불편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런 팟캐스트도 적절한 거를 좀 이렇게 골라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내용을 좀 들을 수 있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명박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국정원 정치계인 모든 화살표가 MB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들 잘 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검찰이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본격적인 재수사를 어제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윤석열 지검장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죠. 뭐 80% 밝혀냈다라고 과거에 얘기했던 전력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뻔히 봐도 이 국정원의 댓글 사건의 최후의 칼끝은 이명박을 향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잘 봐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지검장이나 어떤 이 검찰의 수뇌부들의 지금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명박을 정조준을 해갖고 원세훈이와 이명박이를 정조준 해갖고 이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겠지. 나 진짜 이거 완전 윤석열 지검장이 이번 수사를 보면서 진짜 내가 박수를 친 게 뭐냐면 대선 개입 사건의 외곽 조직부터 수사한다는 건 뭐야?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반발할 수가 없잖아. 안 그래? 잘 생각해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외곽 조직 민간인들을 먼저 조져버리면 이게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발목을 잡을 수가 없잖아. 정치인이 아니니까. 한마디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명박의 숨통을 원세훈이 그리고 이명박을 점점 쪼여 외곽 수사를 하다 보면 반발할 수가 없잖아. 외곽 수사를 민간인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당연히 지금 증거도 차고 넘치겠지만 그렇잖아. 외곽에서 먼저 민간인들을 수사하면서 조여 들어오고 결국은 이 수사의 칼끝은 윤석열이가 당연히 이명박이를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여러분들 그렇잖아. 먼저 이명박이의 어떤 측근들을 수사하고 어떤 대선에 개입될 만한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소환해갖고 조사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정치 보복이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민간인들, 외곽 조직들을 수사하면서 조여 들어가면 사실상 이명박, 원세훈, 김용판 다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제가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칼끝은 이명박을 향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오늘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늘 출연하셔갖고 오늘 이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이 그 진선미 의원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의 어떤 그 사이버 그 당시에 김하영 씨 뭐 감금 사건에 어떤 재판을 받았던 정치인이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들을게요. 이명박 정권 당시에 원 아, 왜 또 내 얼굴이 없어져? 아이씨, 잠깐만요,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거니까 이거 듣고 갈게요. 이명박 정권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당시의 국정원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벌였나 요즘 뭐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터져나옵니다. 네, 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적해오신 또 더불어민주당 지금 적폐청산위원회 간사를 맡고기도 합니다. 진선미 의원을 연결합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4년 전이네요. 2013년에 진선미 의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지시 폭로했었죠? 네, 3월 8일이죠. 네. 그 당시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자료를 뭐 밝혀내셨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제보를 받았고요. 예. 그 내용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2009년 2월에 부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전 부서장 회의에서 지시를 하십니다. 예. 그러면 그 지시한 말씀들을 요약해서 모든 국정원의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인터넷 게시판에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거죠. 네, 그렇게 네. 올라온 자료를 내부 제보를 통해서 입수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 제일 강조된 이야기들이 주로 어떤 거에 썼어요? 대부분이 정치 개입, 뭐 선거 개입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독려하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로 네. 4대강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뭐 홍보를 예. 독려하고 또 말을 듣지 않는 아니면 그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이러저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단체들이나 또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종목 좌빨이라고 하면서 뭐 예. 강에 처박아야 된다 뭐 이런 멘트들을 하고 예. 또 선거들에 대해서 개입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죠. 그런 개입의 네. 내용 가운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댓글 뭐 사이버 외곽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그렇죠. 처음에 그 모든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국정원에서는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댓글을 단 적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예. 그 댓글을 단 적도 없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것이 업무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꿨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그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것을 내부 서버에서 도저히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은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 그 내용들에 근거해서 커뮤니티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트윗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여러 가지 댓글들을 달았던 활동들을 저희들이 네. 확보할 수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계속해서 뭐 한겨레 신문이 주로 특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사이버 외곽팀의 MB 지지 단체가 대거 포함됐다. 이 네. 무슨 얘기죠? 네, 그 내용 그 기사에 따르면 그 지금 우리 국정원 외곽 부대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댓글? 그렇죠. 네, 그 외곽 부대가 지금 30개 팀장, 이른바 팀장들을 그 수사 의뢰를 했고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태로 재수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관련된 그 사람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대략 6개 단체들을 꼽은 거죠. 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선진미래연대 뭐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늘 푸른 희망연대, 자유주의진보연합, 뭐 한국자유연합, 그리고
전 국정원 직원들의 단체인 양지회 이런 단체들이 소속돼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예. 기사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저희들이 제가 그래서 과거 자료를 찾아봤는데 벌써 2013년이더라고요. 그때 예. 국정감사 때 우리 당 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 당시에 그 비영리 법인들을 일제히 일방적으로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세력들 그리고 그쪽에 주장하는 일방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후원을 했던 그렇죠. 지원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밝혀냈지만 예.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뭐 부인하거나 뭐 그렇게 하셨었죠. 그러니까 네. 뭐 몇몇 직원의 정치적 일탈 행위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조직적으로 그것도 국정원 혼자만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외곽 사조직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거죠. 예, 저희들이 추측할 때는 그런 그런 그림들을 그렸었죠. 제가 예. 2013년 11월에 보니까 그 청와대에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초에 그 2010년 12월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보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보 교육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국방부는 예비군, 뭐 교육부는 뭐 교육 단체 그 교직원들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또 일반 공무원들. 그래서 거의 몇백만 명에 대해서 안보 교육을 했는데 예. 그 안보 교육의 강사들이 그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오늘 또 기사가 어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의 예, 그분이 만든 그 국발연대라는 이른바 속칭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예, 미래교육협의회 예.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강사진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안보 교육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신정부 교육, 그렇군요. 이념 교육, 네. 이념 편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킨 거로 저희들은 보는 거죠. 그것도 예. 선거 국면에 다가와서. 네.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그 박순춘 전 보훈처장이 만든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에 국정원이 또 자금 지원을 해줬다. 네. 이번에 그렇게 지금 확인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들은 이미 그 당시부터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예. 2012년 11년 그 2월 7일에 27일에 행안부에서 일제히 공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 안보 교육용 그 우수 강사 룰 풀을 통보를 해요. 예. 전 뭐 자치단체 각종 관련 단체에. 근데 그 강사 풀에는 그 당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그 단체 소속의 강사가 50명 중에 40명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군요. 있고요. 예. 네네. 예. 그리고 또 기재부에서도 또 2011년 3월 11일에 총리실로부터 안보 강사 명단을 받아서 공공기관에 다 보내주는데 네. 거기도 강사 44명 명단 중에 31명이 그 국발협 소속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예. 네네. 자, 그나저나 이제 국정원에 대한 수사, 검찰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외곽팀장 30명 출국금지 시키고 계좌 추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원세훈 전 원장 일단 선고는 30날로 예정돼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다시 또 추가로 수사해서 추가 기소 등등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문제가 어느 누구의 처벌의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4년 내내 감추어졌던 진실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동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여당과 국정원과 관련된 모든 부서들에서 철저히 수사 방해를 해왔거든요. 예. 뭐 본인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뭐 그 증거가 나와야만 겨우 뭐 인정하고 그것도 업무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라서 예, 예. 그리고 뭐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 녹취록 중에 삭제된 내용 중에 뭐 국가안보라고 해서 삭제했지만 그 삭제된 내용 중에 국가안보를 빼고 다시 복원된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그 재판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네. 그 외에도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실 진상규명과 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네. 전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모든 화살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2011년
2010년, 그러니까 2012년 대선도 있고 이런 국면에 2010년 12월에 전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안보 교육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 네네. 예, 예. 모든 화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방금 진선미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국발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국발협이 뭐냐면요, 이게 줄임말이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예요. 풀네임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승춘 박근혜 정부에서 5.18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고 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단체예요. 박근혜가 그 국가보훈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저기 강태해. 그거 뭐하러 그 벙어리를 줘. 그냥 여러분들 박승춘이가 만든 국발협이라는 게 이게 박승춘이가 만든 거고 여러분들 이 국발협에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그 박승춘이가 만든 임대료를 누가 대줬냐면 이게 바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됐다는 거야.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이 박승춘 보훈처장이 만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자금을 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박승춘이가 누구야? 박승춘이가 누구야? 전두환이 경호실장 아니야. 전두환이 경호실장 출신이 박승춘인 건 알고 있었죠? 박승춘이가 여러분들 전두환이 여러분들 경호실장 출신이에요. 이 새끼들이 왜 5.18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고 그런지 이해가 이제 의문들이 풀리죠? 왜 박승춘이가 보훈처장으로서 5.18의 그 행사에 참여를 해갖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했나?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박승춘이가 전두환이 경호실장 출신이에요. 이놈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박승춘이라는 새끼가, 여러분들, 박승춘이가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그, 5.18 기념식에서 이물리양전 행장곡을 재창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야? 지가 모셨던 놈이 바로 여러분들 직속 상관이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승춘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박정희를 찬양하고 민주화 운동을 종북 활동으로 폄하하는 DVD 영상을 홍보하고 배포했던 놈이고 전두환 경호실장 전두환 때 경호실장을 했었고, 안현태의 국립묘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안현태라는 인간이 누군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 나올 거예요. 얘가 보훈처장을 하면서, 이 안현태, 전두환 씨와 장태환 안현태의, 결국 민주화인 안현태 국립, 이 사람 봐봐요. 이 안현태라는 사람이 뭐냐 50 비리 안현태 한마디로 전두환이랑 같이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고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철회하라라고 얘기했던 게 이 민주화 단체에서 얘기했는데 이 전두환 경호실장 출신 박승춘 이놈이 안현태가 자기 선배였잖아 안현태를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던 놈이 바로 안현태야. 전두환 정권에서 안현태도 경호실장을 했었거든. 안현태가 국립묘지에 묻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박승춘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더욱더 놀라운 건 뭐다? 전두환이가 어떻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전두환이가 옛날부터 어떻게 저렇게 29만 원밖에 없다는 놈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뻔뻔하게 여러분들 골프 치고 다녔을까? 50 세력들에게 골프장 사장 자리를 내줬어. 한마디로 국가 유공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뭐 그 보훈처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을 50 그 쿠데타 세력들에게 그 보훈처가 관리하는 골프장 사장 자리를 줌으로써 전두환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골프장에서 VIP 대접을 받았던 거야. 이해가 가죠, 이제 다. 이런 박승춘이라는 새끼가 보훈처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도
50 세력들에게 골프장 사장 자리를 넘겨주고 결국은 전두환이가 돈도 29만원밖에 없다는 새끼가 골프장 가면 VIP 대접받고 그랬던 게 이런 박승춘이 같은 새끼들이 보훈처장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오늘 김어준씨가 여러분들 전 국민이 식약처를 질타해도 김승희 의원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제, 국정 현안 보고, 그쵸? 지금 오늘 뉴스 공장에서 이례적으로 김어준 그 총재가 유현진 식약청장을 질타하는 오디오 방송을 그대로, 예, 여러분들 김승희가 누구죠? 예, 김승희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유영진 식약청장을 향해 하나만 묻겠다. 지금 남양주에서 피부를 올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느냐, 그 검출된 게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는데, 결국 유영진 위원장은 추적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며 유식약청장을 질타를 했는데, 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전 식약청장 아니야, 이 여자가. 지가 전 식약청장인데 언제 그랬냐는 것 같이 아주 뻔뻔하게 나 기가 막히더라고. 지금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 전 식약청장을 참나 어이가 없어갖고. 전 식약청장인데 지가 좀 안다 그러면서 지랄하는 좀 듣고 갈게요. 말투 하나만 바꿔도 본 적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남양주에서 비프로닐이 검출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검출된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청 추리를 알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추적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추적할 수 있는 그 맥이 다 있는 거냐고요? 중간 그 수입 단계, 그 수입 취입체들한테 가서 다 수거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도대체 어디로 간지를 알아야지 수거를 하는데 거기서 간 게 어디로 갔습니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회 복지위에서 유영진 식약처장을 상대로 살충제 계란 유통 상황에 대해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유영진 식약처장이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졌다고 해도 정부의 소관부처 장은 제가 한 달밖에 안 돼서 라고 변명할 수가 없죠. 한 달이 아니라 임명 단 하루 만에 사고가 나더라도 국민 정부의 책임을 소관부처의 장에게 묻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거고 그러라고 부처의 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때 기동민 의원이 살충제 계란 문제를 최초로 지적하면서 밝힌 바로는 2014년, 2015년, 2016년 계란의 농약 잔류 검사가 전무했습니다. 그렇게 농약 잔류 검사가 전무했던 2014년, 2015년, 2016년에 식약처 차장과 처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승희 의원이죠. 전 국민이 현 식약처장을 질타해도 적어도 김 의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똥을 싼 당사자가 똥을 치우는 사람한테 이러는 건 웃기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진짜 뻔뻔한 거죠, 여러분. 아이고, 내 얼굴 어디 갔어? 내 얼굴 어디 갔어? 내 얼굴 어디 갔어? 내 얼굴 없어졌어. 진짜 여러분들 진짜 뻔뻔한 거죠? 지가 식약청장 할 때, 식약처장 할 때는, 지가, 한마디로 김어준 말대로, 지가 싼 똥을 남이 치워주고 있는데, 내 똥 왜 니가 똑바로 안 치웠냐고, 왜 똑바로 안 치고 있냐고, 지가 지랄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게 참, 이렇게 어떤 기사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그에 관련된 팟캐스트 틀어주는 건 어땠죠? 제가, 신개념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이거, 근데, 이렇게 방송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찾을 게 많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갖고, 내가 어떤 기사가 있으면 그거에 맞는 팟캐스트를 다 뒤졌거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해도가 더 빠르죠.
여러분들에게 좋은데 내가 일이 두 배가 돼. 그러니까 가끔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팟캐스트의 중간중간 딱딱 그 부분만 다 찾아야 돼.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가 과연 처리할 수 있을까? 22일 국회, 오늘 여러분들 국회 정동관에서 일반 시민들과 박주민 그리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소환제를 제청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마디로 국회의원들도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소환돼서 한마디로 투표할 때만 국민이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사실 국민들은 노예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상이. 그래서 그 박주민 의원도 국회의원이고 박재호 의원도 국회의원인데 국민 소환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말 우리 박주민 의원 여러분들 박수 칠 만해 주죠. 오늘 그런 내용이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정의당이 드디어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제쳤습니다. 예, 광주 전라 정당 지지율. 예, 민주당이 74.3%, 예, 정의당이 6.5%. 예, 지금 국민의당 거의 몇 등이죠? 예, 국민의당 안타깝습니다. 예. 예, 자유한국, 지금 여러분들, 호남, 광주 전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74.3%, 그 다음에 2등이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10.3%, 3등이 정의당 6.6%, 4등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는 국민의당이 지금 1, 2, 3, 4등이에요. 예, 4.6% 나왔습니다. 예. 그거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구 경북에서 77.5%. 여러분들 이거 진짜 놀랄만한 거지.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77.5%, 호남에서 96.7%. 야, 이게 말이 되냐? 대구 경북에서 77.5%, 호남에서 96.7%.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85.3%. 예.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과연 여러분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27일 날 열리는데 과연 안철수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달성할 수 있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만약에 안철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안철수가 본선 투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팽배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철수에게 악재가 생겼어요. 진짜 제가 목포 천재 천정배가 던진 서울시장 출마론 안철수가 나간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나간다고 얘기하기도 그런 어떤 제가 며칠 전에 목포 천재 천정배가 던진 바로 그물이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철수를 찍으려고 그랬던 국민들도 어떤 국민의당의 어떤 지지자들도 야 서울시장 나간다 그러고 했더니 뭐하러 찍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 회의론이 일어날 수 있겠지. 정말 천정배의 머리 좋지 않아요? 안철수를 서울시장이나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아니 내년 몇 개월 안 남은 내년 지방선거인데 그러면 당대표 딴 사람이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사실상 안철수를 찍으려고 해도 안철수 서울시장 얘기를 흘리면서 사실상 안철수의 어떤 표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거 우리 닭발원투님 이야 500개 팬가입이야? 어유 고맙습니다. 어유 진짜 뭐지? 강퇴할 뻔했네. 큐큐가 있나? 큐큐가 없습니다. 야, 500개 팬가입했는데 모르고 강퇴할 뻔했어. 500개 팬가입했는데 강퇴할 뻔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 닭발원트님, 원래 구독은 하셨고 팬가입은 안 하셨구나.
구독은 원래 하셨는데 팬가입을 안 하셨구나.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잘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결국은 안철수가 결선 투표 가면 이길 보장이 없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것은 이재용 얘기, 그 다음에 부동산 얘기, 우병우 얘기. 예, 노래 한 곡 듣고. 예, 이재용, 우병우,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구님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재용, 우병우, 부동산,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얘기 하나 하면서 오늘 방송 끝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왜 제가 이재용의 얘기를 준비했냐면 제가 25일 날 정말 이게 세기의 여러분들 그 재판이에요. 이거 이재용의 재판에 따라서 박근혜가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재용 재판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오다니망님, 아유 구독 고맙습니다. 예, 이재용 재판의 핵심을 먼저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재용 재판의 핵심은 뭐냐? 특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재용이 정유라를 지원할 리가 없다. 대가를 바라고 정유라에게 지원을 한 거고 정유라에게 213억이라는 어떤 이런 해외의 승마 삼성은 어차피 우리가 승마단을 지원한 거다라고 하는 거야.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재용이 대가를 바라고 정유라를 지원한 것이다. 그 정유라를 지원한 것은 사실상 이재용의 승계구도, 재벌의 승계구도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물의 성격이 있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야. 그러면 이재용 변호인 측의 주장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재용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 공방이 뭐냐? 이재용, 한마디로 이재용은 진짜 나는 바지였다. 미래 전략실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재용이는 지금 그냥 나는 바지였다라는 주장을 해. 그래서 결국은 이재용이 사실상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잘 생각해 보면 삼성 변호인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 뭐냐, 삼성그룹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질문 중에서 핵심은 삼성그룹이 왜 정유라를 지원했냐에 대해서 삼성그룹이 제대로 대답을 못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보가 빠른 조직이 어디야? 국정원, 그리고 삼성. 여러분들 인정하죠? 오죽하면 삼성공화국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삼성의 어떤 로펌은, 삼성이라는 법무팀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관 예우를 자랑하는 고위직을 거쳤던 막강한 법무팀을 꾸리고 있죠. 그러면 삼성의 정보력은 국정원의 버금가는 정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특검에서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하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실세가 이미 최순실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그거야. 왜 최순실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삼성의 전략은 정유라를 지원함으로써 최순실을 삼성이 우호적으로 최순실을, 사실 박근혜는 똘빵이잖아. 박근혜가 뭘 알아. 사실 국정 운영 전반적으로 최순실이가 실세라는 건 누구보다도 삼성은 알았을 거 아니야. 삼성이 모를 일이 있어? 어? 삼성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세가 누군지, 최순실이가 실세인지 그걸 삼성이 몰랐을 것 같아? 당연히 알았겠지. 그래서 삼성은 정유라를 지원했고 최순실을 이용해서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근혜와 이재용이가 세 번이나 독대를 해요. 박근혜와 이재용이가 세 번이나 독대를 해서 결국은
일사천리하게 삼성의 어떤 그 이 승계구도, 삼성을 위한 어떤 국민연금의 어떤 제일모직에 손을 들어주고 뭐 이런 짓들을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결국은 이게 지금 재판의 핵심이 되는 거고,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이가 뭐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이 난다 그러면 박근혜는 무죄지. 이재용이가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박근혜가 뇌물죄가 성립이 돼? 그래갖고 제가 솔직하게 예상하면 이재용은 유죄가 나요. 왜 이재용이 유죄가 날 수밖에 없냐면, 일단 대법원장도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도 저렇게 강한 진보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과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일선에 있는 사법부의 적폐 세력들도 함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중요한 건 뭐냐? 특검이,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그거 알렸죠. 특검에서 요번에 그 삼성의 그 장준기 맞나? 장준기? 그 미래 전략실 사장 이름이 여러분들 장준기 사장 맞아요? 맞나? 그 장준기 문자 파동 있었잖아. 이게 어디서 흘러나온 거야? 지금 조중동을 장충기. 지금 조중동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재용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보이잖아. 요번에 여러분들 그 장충기 문자 파동이 어디서 터진 거냐면 특검이 흘린 거거든. 한마디로 조중동, 즉 언론들이 삼성의 재판을 앞두고 굉장히 삼성에 유리한 보도를 내고 삼성에게 유리한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을 내고 이러니까 특검에서 언론들 조심하라 이거야. 니들 삼성에게 과거 어떤 짓거리를 했냐 라고 하면서 그거를 특검이 한마디로 언론이 삼성 재판을 앞두고 언론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특검에서 경고한 거거든. 그래서 장준기 문자 파동은 특검이 언론들 니들 지금 노골적인 언론을 이용해서 이재용 편들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니들이 그동안 장충기 즉 삼성에게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특검이 한방 매긴 거거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면 이재용은 뇌물죄가 성립된다 그러면 중형을 면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한 돈이 213억이라는 돈이 뇌물로 판정될 경우에는 10년에서 어떤 뭐 1심에서는 굉장히 과한 뭐 2심에서 뭐 줄어들 수 있는 그 형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10년 이상을 보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사법부가 판단을 하고 뇌물에 여러분들 1억 원 이상은 또 좀 중범죄로 채택되기 때문에 이재용이가 어떤 그 승마 지원에 대해서 정말 뇌물 혐의가 입증된다 그러면 사실 그 이거 중형을 면치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심의 구형은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왜 그러냐면 1심 재판부가 함부로 판결을 했다가는 결국은 이제 사법 개혁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2심 재판에서 또 다른 걸로 뒤집힐 경우에는 오히려 1심 재판부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예상은 10년 이상의 중형이 떨어질 수 있다. 10년 이상의 중형이 떨어지고 뭐 2심에서 뭐 감형이 되든지 어떤 뭐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유죄 판결을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유죄 판결이 확실, 왜 그러냐면 이재용이가 무죄가 날 수가 없어. 왜 그러면 이재용이가 무죄가 나갖고 만약에 박근혜가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박근혜는 억울하게 탄핵된 사람이 되거든. 그러면 사법부 전체가, 헌재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니까 결국은 사법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용의 뇌물죄가 무죄 판결 나면 박근혜도 억울한 탄핵이 됐다고,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국가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용은 반드시 뇌물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그 판결은 박근혜의 판결에도 여러분들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여러분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이 얘기를 했다 그래갖고 그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재판부가 뭐 검사가 12년을 구형하더라도 뭐 재판부에서 몇 년을 판결할지는 여러분들 그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형은 떨어질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 이거는 뭐 제가 예상하는 거지 또 이거 뭐 내가 이른다 내가 이런 거를 예상하게 해달라 그래갖고 내가 예상을 하면 사람들이 타파님 뭐 10년 이상 나온다 그러더니 몇 년은 밖에 안 나왔잖아 야 씨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지는 마 어 나는 그냥 유죄가 나올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왜 유죄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재용이가 무죄가 나오면 박근혜도 억울한 탄핵된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거 사법부 전체가 자기네가 스스로 여러분들 그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유죄는 확실하고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그냥 흘린 뉴스가 하나가 있어 이재용 법무팀의 목표가 집행유예야 맞아 제가 그거 그저께 얘기해줬잖아요 이재용의 변호인단이 지금 목표가 무죄는 사실 그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이재용이는 그래서 몰랐다라고 가는 거야 이재용이는 몰랐고 딸은 삼성의 뭐 삼성 미래전략실이나 얘네들한테 책임을 전가시켜갖고 이재용이를 집행유예로 빼려고 하는 게 지금 삼성의 어떤 그 전략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흘린 뉴스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병우 소식이에요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병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증인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급했다는 것은 이거 뭐 사법부나 이 검찰에서 우병우 잡기에 이제는 우병우를 안 잡으면 검찰이나 사법부나 사실상 개망신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당 공무원이 우 전 수석이 지휘하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관계자와 상반된 주장을 하자 한마디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관계자랑 전 문화체육국 공무원이랑 서로 딴 얘기를 하니까 법원이 딱 지켜보다가 그러면 압수수색 하라 그러면서 새벽에 이게 주장을 해서 사무실과 주거지 그리고 휴대폰을 압수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취지고 우 전 수석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서울중앙지검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 이영훈은 21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과장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관계자 김모 씨와 나눴던 통화 내역 문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을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김 씨가 윤 전 과장을 통해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들었고 이 세 평을 토대로 좌천성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그 이 문체부 과장이 우병우 밑에 있던 감찰반 김모 씨랑 통화를 했는데 문체부 과장은 민정수석실에서 시켜서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문체부 과장은 민정수석실 감찰반 김모 과장이 나한테 시켜서 자기는 보고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병우 밑에 있던 감찰반 김모 씨는 나는 그런 걸 시킨 적이 없다 라고 하니까 재판부가 듣다가 그러면 윤모 과장 집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갖고 와 이게 된 거야 이제 핸드폰을 조사하면 둘이 나눴던 카톡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카톡 내용을 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증인의 사무실과 거주지를 그리고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를 뒀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과 사법부가
사실 이 적폐청산에 있어서 우병우를 잡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들에게 원성으로 살기 뻔하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시사타파.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시사타파.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 그 좀 저 얘기도 좀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강한 그 지금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 저거. 아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부동산 가격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는 저는 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는 오를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당장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부동산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냐면 저출산. 저출산 한마디로 아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는 1년에 200만호, 100만호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건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진짜 무서운 게 이 저출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진짜 그 정말 이거는 아파트가 정말 이거는 아니 살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그 아파트도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우리가 이 2014년 통계를 보면요 진짜 인구가 정말 절벽에 지금 딱 막혀 있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지난해 40만 6천 명까지 신생아 수가 1년에 신생아가 40만 6천 명까지 줄어들고 좀 있으면 1년에 40만 명도 태어나지 않는 굉장히 인구 절벽에 지금 여러분들 갇힐 수밖에 없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는 건 뭐냐면요 인구가 줄어들면 여러분들 직격탄을 맞는 게 어디야? 인구가 줄면 여러분들 직격탄을 맞는 게 뭐야? 인구가 줄면 직격탄을 맞는 게 뭐야? 나 애기 둘이나 있어요. 어? 인구가 줄면 직격탄을 맞는 게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도 나중에 그 직격탄을 맞고 두 번째가 바로 교육이야. 교육 그 다음에 뭐다? 빙과류. 한마디로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옛날같이 팔리지가 않아. 빙과류가 가장 여러분들 인구가 줄어들면 직격탄을 맞는 게 특히 여러분들 빙과류야. 일단 시장에서는 과자 빙과류가 직격탄을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교대 문제 있잖아. 교대. 교대 문제도 여러분들 결국은 뭐다? 선생님들은 1년 매년 많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선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가르쳐야 되는 애들은 점점 줄어드니까 점점 임용되기가 계속 여러분들 점점 임용되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요 좀 현실적으로 이 교대 문제 있잖아. 가르칠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 교사들만 계속 더 뽑으면 뭐하냐고. 저는 솔직히 현실적인 방안은 임용 숫자를 줄여야 돼요. 이제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임용 절벽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정답은 뭐냐면요. 이 교사 정원 임용을 감축해야 돼요. 교사의 이 정원을 감축하는 게 불가피한 그 임용 선발을 감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고, 지금 뭐 교대 나와봐야 뭐 백수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구가 줄어들어갖고 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가르칠 애들이 없는데 선생만 늘어나면 뭐하냐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뭐 교대를 졸업해도 백수가 된다 이거는 교육 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계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좀 여러분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이 저출산이 여러분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그러니까 노동 시장도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한마디로 이 저출산이라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이 저출산이라는 건 나라의 노동력이 사실 없는 거고 정말 그래서 지금 나는 정말 심각한 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적폐청산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진짜 할 일이 많지만 이 복지정책 그리고 이 젊은 부부들이 이 주거 걱정 아직 가만 주거만 걱정돼도 젊은 사람들이 만나갖고 사랑을 해도 결혼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거든. 이 주거 문제만 해결해도 나는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 국가에서 신혼부부들 말만 신혼부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결혼하는 부부 딱딱 임대아파트 입주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을 때는 좀 고생스러워도 같이 살 집만 있어도 아기는 자연스럽게 탄생하잖아. 그치? 그렇잖아. 우리 여러분들 진짜 뜨거울 때는 젊은 날에는 뭐 라면을 먹더라도 같이 있으면 좋잖아. 진짜 같이 살 집만 있으면 저는 인구는 정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복지가 곧 민주화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야 되고 대출 받아서 월세를 살라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거 여러분들 이 곧 나 혼자도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내 가족들에게도 전가시킨다는 생각을 하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심각하는 거는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인구 감소 문제도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생 자녀를 낳는 게 2014년에 1.21명, 두 명이 안 돼요. 2015년에 1.24, 그 다음에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최악 1.17. 야, 무슨 선동열 방어율이냐? 무슨 선동열 방어율도 아니고 1.17 역대 최저치를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이 저출산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저는 탁현민 얘기 좀 할게요. 또 탁현민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좀 탁현민 문제는 좀 다른 생각으로 좀 해봐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탁현민 주변에서도 이명박근혜를 욕하면서 탁현민 비난하는 사람 꽤 있죠. 뭐 신배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솔직히 있죠.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면서도 탁현민 비판하는 사람들 꽤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분명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탁현민이 비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탁현민이 비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탁현민이 비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으로는 일을 잘해서 비판받지만 쟤네들이 비판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뭐야? 과거에 탁현민이 쓴 책 때문이네 그러잖아. 그렇잖아. 과거에 탁현민이 쓴 책 갖고 지금 꼬투리를 잡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책이라는 것은 자기의 솔직한 생각과 그 당시의 심정을 쓴 거잖아. 우리나라는 자기의 솔직한 생각과 심정도 표현할 수 없는 나라야.
뭔가 잘못돼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쁜 행동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쓴 책 하나로 평, 그러면 누가 어떤 지식인들이 어떤 자기의 생각과 좀 획기적인 글들을 누가 쓰려고 하겠냐고. 안 그래? 나는 이번 탁현민 문제는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응? 정말로 내가 이 글을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벌써부터 이 작가의 사전 검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저는요, 진짜 뭐 탁현민이가 임신한 선생님이 섹시하다? 어렸을 때 첫 성적 호기심에 대한 상상을 얘기해. 누구도 자기가 이런 논란이 될 만한 글들을 한마디로 창작의 자유마저도 없는 거야, 대한민국은. 응?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탁현민을 비하하는 자체가 스스로들이 얼마나 창조경제, 창조경제 부르짖던 인간들이 얼마나 스스로들을 가다놓고 있는지. 에? 나는 정말, 안 그래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작가 중에서, 그리고 예술가 중에서, 아니 누드화가들도 그렇고 과거에 저 새끼 저거 누드화가 그리던 놈이야. 어? 그런 얘기하면 누가 누드화가를, 누드 그림을 그리겠어. 쟤 맨날 옛날에 그림 그릴 때 성적 표현만 하던 애야. 어? 결국은 뭐야? 어?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탁현민 저서의 그 비난의 노림수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까기 위함이잖아. 어? 나는 이런 거를, 나는 탁현민에게 쏟아지는, 진짜 나는 이거는 오류의 역습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정말 나는 이걸 오류의 역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안경환 그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탁현민 논란은 솔직히,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심정을 글에 솔직하게 쓰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사회가 돼버린 거야. 과거에 솔직하게 글 쓴 사람들이 배제되는 사회가 정말 여러분들 그 정말 무서운 저는 현상이 아닌가. 난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 우리 윈윈님, 아유 오늘 또 예, 나는 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탁현민을 까는데 그 이유가 너무 초라하다는 거야. 나는 그게 무슨 일반인과 공직자를 구별해야 된다는데 당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직자가 될 줄 알아? 공직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은 글도 못 써? 솔직한 글도 못 써? 당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글은 안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그럼 멍청한 생각 좀 하지 마.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얘는 공직자니까 그런 글을 쓰면 안 돼야? 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고 창작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글을 썼다는 게 뭐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거나 그 사람이 어떤 나쁜 파렴치한 짓거리를 했다 그러면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 난 정말로 이런 그 어떤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글로 표현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어떤 탁현민에게 쏟아지는 이런 비난들을 보면 나는 허위와 거짓을 조장하는 사회 같아. 너는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글도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좋은 글을 써라. 대한민국이 가식적인 사회, 그리고 허위와 진짜 거짓을 조장하는 사회야. 내가 탁현민을 두둔하기보다도 어떻게 과거에 내가 쓴 책이 그게 내가 지금 하는 일과 연관돼서 과거에 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안 그래? 여러분들 남자들요, 탁현민이가 과거에 임신한 여자도 섹시하다? 야, 임신한 여자는 다 취해야 되는 거야? 나도 임신한 여자가 되게 이쁜 아줌마들 보면 야, 임신한 아줌마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 한 적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 어때? 임신한 모습 남기기 위해서 요즘 임신한 모습 여러분들 사진 찍어요. 어? 그게 왜 여성 비하고 그게 왜 잘못된 발언이야? 엄마들 스스로들이 임신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응? 나는 진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우리 사회가 아니 누구에게는 섹시하게 보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추하게 보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뭐 좋게 보일 수 있고 나쁘게 보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보는 사람마다 왜 대한민국의 모든 사상과 생각이 통일돼야 돼. 안 그래?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모든 사람이 임신한 여자를 섹시하다고 얘기한 게 비난받아야 될 얘기야?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모든 사람이 획일적인 생각을 해야 돼? 누구는 섹시해 보일 수 있고 누구는 취해 보일 수 있고 누구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누구는 되게 좋게 보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게 비난받아야 돼? 왜 대한민국의 사상을 통제를 해야 돼? 나는 이런 것들이 비판받아야 되는 게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탁현민 행정관의 비판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야. 어? 탁현민 행정관을 그 어렸을 때 호기심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 아, 자기의 지난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누구보다도 성적 호기심이 강한 남자들 다 똑같아요. 성적 호기심이 강하고 이럴 때 자기가 솔직하게 그 당시에 생각났던 것들을 글들을 쓴 게 이게 왜 대한민국 국민들 왜 모든 창작의 자유 왜 사람들을 거짓과 위선의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 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몰라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것들이 왜 탁현민이 비판받아야 되는지 물론 잘못된 행동은 비판받아야 돼. 어? 잘못된 행동은 비판받아야 돼. 탁현이 아니 나는 여러분들 나는요 오히려 이런 글들을 자기의 생각과 그 느낌을 글로 표현한다는 건 여러분들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글쓴이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누구나 그 글과 공감될 수 있는 글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글쓴이가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사회적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저는 작가의 저는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글쓴 용기와 정직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과연 나와 생각이 다르고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이 사람을 여성 비하했다. 여성 마치 정신병자이고 잘못된 어떤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비판을 해야 되냐고. 어?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 응? 나는 정말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사람으로서 자기가 쓴 과거의 글이 비판받아야 되는지 이게 나쁜 글이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글인데 이게 나는 왜 대한민국에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나는 섹시한 여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용기 내서 얘기한 거거든. 어? 나는 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가 좋다. 나는 치마 입은 여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나의 성적 취향이나 나의 어떤 솔직한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글로 옮겼을 뿐인데 그 길이 왜 비판받아야 되냐고.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네. 공직자라서 문제다? 누군 태어날 때부터 누군 태어날 때부터 공직자로 태어나? 여러분들 59분이에요. 추천 좀 눌러주세요. 59분이에요. 추천 좀 눌러. 난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연 이 집단적으로 탁현민을 공격하는 게 옳은 것인가? 과연 이 탁현민이를
어린 시절에 느꼈던 생각과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책으로 글로 표현했던 게 과연 이게 비판받을 문제고 21세기 사상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가 있던 대한민국에서 결국은 탁현민의 공격은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고 인사에 참사라 그러면서 얼마나 탁현민 씨가 하는 기획적인 창작 그리고 기획 공연들 그리고 연출들에 대해서 얼마나 시기가 묻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만 듣고 갈게요.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요 이 땅에 여러분들 수구 세력들이 정말 힘이 세죠. 그쵸? 정말 이 땅에 여러분들 수구 세력들이 힘이 세요. 그럼 이 땅에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광복 이후에 반민특위라고 제2의 반민특위라고 제가 옛날에 농담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적폐라는 청산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수구 세력들이 이렇게 셀까? 우리 늘 말은 알아요. 내용은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들은 돈과 권력.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인맥이 끝내줘요. 한마디로 돈을 기반으로 모든 중심에 돈을 기반으로 인맥과 학연과 지연이 대한민국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가 내가 어떤 위기에 당하면 돈과 학연과 지연으로 이것들이 다 서로를 보호해주고 이런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수구 세력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 돈과 권력 그리고 이런 인맥을 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뭐죠? 바로 여러분들 친일 매국 결국은 친일파들의 결국은 자산을 토대로 한마디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그 대가로 받은 것들이 결국 이스만 정부 이후에 단 하나도 몰수되지 않고 척결되지 않았던 그 수많은 돈과 누구 이종걸 이회영 어떤 그 독립운동가 같은 분들은 내 전 재산을 팔아갖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쓰고 심지어 그의 형제들은 굶어서 아사하는 지경까지 이럴 때 누구는 내 전 재산을 팔아갖고 독립운동을 할 때 누구는 친일을 해서 수많은 재산을 축적한 다음에 그 재산이 해방 이후에도 뺏기지 않고 그들은 그 친일의 대가로 받은 돈들을 결국 대한민국의 이 수구 세력들이 해방 이후에도 돈을 기반으로 바로 부와 권력 그리고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죠.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왜 최순실의 그 비자금을 꼭 환수시켜야 되냐. 최순실의 돈을 결국 돈이 힘이고 권력이라는 게 우리 자본주의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결국 최순실의 돈을 빼앗지 않으면 또다시 최순실은 일어나고 또다시 제2의 최순실이 나타난다는 게 안민석 의원이나 많은 최순실 어떤 부정축제에 관한 돈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결국 그들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수구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절대 약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수구 세력들은 절대 약자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를 끊임없이 아주 치밀하게 공격할 거예요. 얘네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든 대한민국의 재벌과 엮여있고 대한민국의 권력층과 엮여있고 그리고 수많은 가장 중요한 돈의 파워를 머니 즉 파워를 갖고 있어요. 진짜로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의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 이 가진 자들의 더러운 탐욕과 결국은 이 욕망 그리고 인정머리 없음이 결국은 없는 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닌 배타적으로 저 아래 것들 저 잡 것들 자기네들은 상류층에 산다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양극화하는 주범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 수구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들을 우습게 봐도 안 되고 저는 이 수구 세력들이 언젠간 또 결집해서 엄청난 힘을
우리가 그 해방 이후 어떻게 보면 이 70년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의 인맥,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권력, 그리고 그 친일 재산으로 형성된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부조리들, 정말 우리가 이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냐. 결국은 이 수구 세력들의 돈과 힘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박근혜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촛불을 안 들었으면 박근혜가 탄핵될 일도 없었겠죠. 그렇죠? 박근혜가 국민들이 촛불을 안 들었으면 박근혜 탄핵될 일도 없어요. 근데 아무리 돈과 권력을 쥐고 있고 그들이 인맥을 자랑하고 있어도 이 민심을 위반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우리나라에 그 이 수구 세력들은 일본의 극우 사상 그리고 반공지상주의에 매몰되어서 늘 자기네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공 그리고 수구사랑, 희한하게 대한민국의 가장 하류층이 과거 희한한 조사를 하죠. 새누리당을 지지해요. 그들이 왜 새누리당을 지지하나 봤더니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 수구 세력들을 지지하나 했더니 그들은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해요. 굉장히 지금 내가 비정규직이지만 어떤 한 번, 단 한 번도 어떤 민주 세력이 집권을 10년 동안 했지만 결국 그들이 민주 세력이 10년 동안 집권해도 자기네들이 느낄 정도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또 큰 변화가 생기면 또 다시 자기네들이 피해자가 될 거라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가장 노동자와 어떤 그 민중을 위하는 어떤 진보 세력이 집권을 한다 그래도 희한하게 가장 대한민국의 하류층이 오히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그런 조사들이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들이 진짜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저 또한 그래요.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도 정부가 바뀌고 나서 와 내가 실질적으로 이런 게 좋은 게 있네? 솔직히 확 느낀 거 없어요. 그렇죠? 저는 민주정부 10년에서 저에게 가장 좋았던 점은 내가 정치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던 거.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점은 있었지만 특히 요즘 느끼는 게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왜 내 인생의 정치가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냐. 그게 굉장히 참기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문재인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욱더 그 강한 의지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 대한민국의 이 수구 세력들이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 보여줬던 여러분들 이 성조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박근혜 탄핵 집회에 성조기가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대한민국 1945년 해방 이후에 일본 놈들이 물러가기도 전에 성조기를 흔들면서 미군을 환영했던 놈들이 바로 친일파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돼요. 우리가 조국 해방을 맞이하면서 모든 정말 민중들은 태극기를 들고 있을 때 친일파 새끼들은 미국 성조기를 들고 있었어요. 왜? 또 다른 점령군을 환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사실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 봤던 미국의 성조기는 어제 오늘 우리가 봤던 일이 아니라 과거 1945년 8월 15일 날 미군이 들어올 때 그들은 또 다른 점령군을
자기네들의 과거 일장기를 들었던 그 모습을 세탁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성조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 그들은 해방 이후에 결국은 친일파 놈들이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들은 한마디로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의 근현대화 식민지 교육을 받고 그랬던 놈들이 이승만 정부에서 반공의 투사로 어느 순간 개가 천산을 하죠. 이승만 정부에서 미군 정화에서 그들은 대한민국의 반공의 투사로 변해버리죠. 그 세월이 여러분들 결국은 조중동 이 언론 권력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자본 재벌 권력 언론 권력 재벌 권력 그리고 정치 권력 이 세 개가 대한민국의 가장 막강한 언론 자본 정치 권력까지 모두 손에 넣었던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조중동 조중동 하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이 친일 언론들 그리고 이 수구 언론을 대표하는 조중동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의 탄생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 친일 언론, 이 수구 언론을 바로 국민이 이겨냈던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깊다는 것이죠. 이제 이재용의 재판이 왜 중요하냐.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심판받지 않았던 이 재벌 권력을 이 수구 세력들이 믿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들 박근혜 그리고 박정희의 가게도 이병철 그리고 이건희 이재용으로 내려오는 대한민국 재벌의 가계도를 보면요 안 엮여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내가 재벌의 가계도를 한번 보여줬죠. 삼성의 딸과 무슨 현대 그리고 LG 효성 뭐 두산 대한민국의 재벌 그 혼맥들을 보면요 안 엮여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이런 재벌 권력이 얼려 있고 결국은 이들이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재벌들이 돈에 이라는 큰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정치 권력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서로 결탁해서 결혼을 하고 이 지랄들을 떨었던 것이죠. 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이 수구 세력들의 이 큰 이 수구 세력들의 이 권력은 물론 겁낼 것도 없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얘네들이 가장 믿고 있는 게 뭐냐? 니들 진보라고 하는 민주정권 가짠치도 않다고 걔네들은 웃어요.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5년짜리라 그래요. 그들은 겁내는 척은 해줘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은요 겁내는 척은 해줘요. 그러나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커요. 그래서 수구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너질 거라는 상상 안 해요. 니들 저러다가 말겠지. 할 템은 해봐. 정말 그래요. 반면에 여러분들 진보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 권력, 시민사회, 그 다음에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수구 세력들을 대표하는 뭐 민주당도 어떤 어떻게 보면 이 민주 세력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진보라고 여태까지 부르긴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진보라고 얘기하면 뭐 어떤 대학생 연합도 있을 테고, 민주노총도 있을 테고, 뭐 전교조, 전농농,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반민주 세력과 끊임없이 투쟁하던 단체들을 우리는 진보 세력이라고 늘 우리 사회에서 얘기들을 했죠. 우리가 진보를 응원했던 거는 딴 거 아니에요. 진보는 수구와 다르게 강자 앞에서는 깨갱이를 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모습이 아니라 진보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약자를 대변하고 약자의 편에서 권력과 맞서 싸우는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인들을 우리는
진보 언론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늘 어떤 진보라는 어떤 독재 정권, 과거의 독재 정권과 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는 반드시 민주 정권을 이뤄서 우리가 새로운 노동자 중심 그리고 좀 불평등하지 않은 세상,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사실 미래를 희망을 키우고 미래를 키웠던 게 우리 진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진보가 늘 수구에 비해서 늘 우리는 깨끗해야 됐고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됐죠. 그런 것들에 사실 스스로들을 너무 도덕적 잣대를 굉장히 엄하게 대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 도덕적 잣대에 무너지는 일도 있었죠. 진보는 곧 우리가 이런 말들은 뭐냐? 진보는 곧 정의로워야 되고 굉장히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리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청렴 결백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수구들은 똑같이 잘못을 해도 그냥 너희들은 보수니까라고 하면서 용서가 됐지만, 진보 자체 안에서 우리는 수구와 다르게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 게 스스로들에게 너무 엄중했기 때문에 스스로들의 발목을 잡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그 수구 세력들이 진보 세력을 가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진보는 니들은 왜? 그러니까 수구 세력들이 막 에쿠스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러면 그냥 저 새끼들은 그냥 돈 많은 새끼들이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인정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스스로들이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진보주의자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욕을 해요. 옛날에 우리 과거 그랬다니까? 스스로들이 같은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저 새끼는 진보라는 새끼가 외제차 타고 다녀. 그러니까 스스로들을 진보는 가난해야 된다라는 수구 세력들이 만들어온 뭐라 그러죠? 그 수구 세력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갇혀있던 거야. 지네들은 막 청청만천 해외에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 몇억 원짜리 막 그 외제차를 다니고 막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그냥 우리는 보수니까 이럴 수 있다 그래. 적당히 우리는 부패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대한민국의 보수였어. 근데 스스로 근데 왜 니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수가 진보로 가다놨던 큰 이유가 니들 우리 보러 부패했다 그러고 우리 보러 그러면서 니들은 왜 벤츠 타? 이거였죠. 우리는 부패해서 니들이 그렇게 욕하는 거 욕 들어먹으면서 그냥 벤츠 타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녀. 니들은 왜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고 니들은 왜 벤츠 타? 이게 바로 진보는 가난해야 된다는 프레임에 가둬놨던 거예요. 저는 적어도 21세기에 스스로들이 진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들이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보수,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대한민국의 이 수구 세력들이 묶어놓은 이 프레임에서 탈출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정정, 반칙하지 않고 부정부패 저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정의를 논하고 정말로 떳떳하게 우리는 수구에게 맞서서 정말 우리도 좋은 차를 타고 우리도 좋은 집에서 살고 정말 우리가 그 당시 그러나 수구와 어떤 이 민주 세력이 어떤 똑같은 부자를 비교했을 때 적어도 갑질하지 않는 민주 세력의 부자들, 적어도 약자를 위할 줄 아는 민주 세력의 부자들, 수구 세력과 다른 한마디로 존경받는 부자가 많이 이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이 나올 때 정말 우리나라가 이 수구 세력들을 거치고 나는 그렇게 돼. 그래서 제가 농담조로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끝나고 많은 분들이 벤츠 타고 가는 사회를 보고 싶다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냥 벤츠로 차를 비교해야겠지만 내가 우스갯소리로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끝나고 전부 집에 갈 때 아주 좋은 차들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게 뭐냐? 대한민국의 부자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저는 바랬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돈 없고 힘 없는 입 진보가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주류가 되는 그런 민주 시민 세력들이 점점점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학연 지역 인맥 그리고 이 관료 문화의 어떤 이 적폐들을 청산해야만 정말 돈 없고 백 없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나라가 됐을 때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됐을 때 그들은 떳떳하게 정의를 외치고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고 부정부패가 부정부패로 어떤 부당하게 돈을 보고 재산을 축적했던 과거 친일의 후손들 친일파들 그리고 과거 재벌에 기대어서 정경유착에 의해서 많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들에게 정정당당하게 그들에게 비판을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고 진보는 가난해야 된다는 이 수구 세력들이 가다놓은 이 프레임에서 반드시 이 진보 세력들이 잘 살고 대한민국의 주류로 나올 때 우리는 정말로 그게 진정한 장기 집권이 될 수 있고 정말 더 많은 부자들도 우리가 늘 가난한 노동자만 어떤 진보 민주당 뭐 정의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정당당한 반칙과 특권 없이도 훌륭한 출세하는 사람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사회가 됐을 때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은 자연하게 자연스럽게 소멸되지 않을까 라는 예, 제가 좀 말이 여러분들 두서가 없었죠. 진짜 말이 좀 여러분들 두서가 없었죠. 제가 좀 어떤 걸 여러분들 전달하려고 그런지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 정말로 혁명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들을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저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탄탄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학연 지역 인맥 그리고 돈 그리고 권력 언론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적의 중심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외곽부터 지금 철저하게 외곽부터 조여 들어가면서 정말 이 수구 세력들이 숨쉬지 못하게 정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싸움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이명박을 잡기 위해서도 원세훈이나 이명박 이래를 검찰에서 바로 출두시켜갖고 조사를 할 경우에 정치보복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도 민간인의 외곽 조직부터 조지는 이런 치밀함을 보인다는 거야. 민간인들 외곽 조직을 조지는데 무슨 정치인들을 소환한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겠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야 되고 왜 문재인 정부를 힘을 실어줘야 되냐. 지금 문재인 정부 혼자, 대통령 혼자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정말 국민과 함께 우리가 촛불을 들었었던 그 많은 박근혜 구속시키라 그러고 외쳤던 많은 국민들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촛불로 그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혼자 대한민국의 적폐청산 절대 못한다. 바로 국민들이 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강력한 힘을 밀어줬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표현이 지금 지지율로 나오고 있다. 바로 그게 지지율로 반영될 때 문재인 대통령은 거침없이 대한민국에 내 뒤에 국민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문재인 정치보복이다라고 얘기해도 국민들은 잘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왜 야당이 왜 지지율이 안 오르는 줄 아세요? 제가 늘 얘기했죠. 왜 야당이 여러분들 지지율이 안 오를까요? 문재인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야당은 문재인을 보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야당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했다 그러면 지금 야당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정치하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평가를 많이 해주는 거고 야당은 문재인을 보고 정치를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 힘없이 어떤 입으로만 대한민국의 어떤 혁명적인
어떤 일들을 하자고 했던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민주 진영에게는 좀 실패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뭐 과거사 청산 우리가 그들을 너무 얕잡아 본 게 없지 않아 있었다. 우리는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을 너무 얕잡아 봤고 정권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어떤 과거 적폐를 청산할 때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면을 했었죠. 노무현 대통령같이 개혁의 의지가 강한 분도 국민들이 뒷받침 안 될 때 어떻게 사학법이나 그 국가보안법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어떤 그 개혁을 위해서 시도했을 때 국민들의 뒤에서 지지를 안 할 때 얼마나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힘없는 진보가 되지 말아라. 힘없는 진보가 되지 말고 정말로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민주시민들이 되고 그런 민주시민들을 바탕으로 힘있는 바로 민주시민의 권력인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힘있는 진보, 힘있는 민주시민이 되야만 이 대한민국의 적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